잠언 5장 1절로 10절 낭독 김지윤. 내 아들아,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.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. 그런즉 아들들아,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.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.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. 두렵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.